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극락조가 조금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극락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키우다가 가지고 온 아이인데 엄청 길다가 여기 와서 밖에 두었더니 이제 얘들이 얼었어요. 얼어서 죽었는데 뿌리가 얼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 입장이 많이 넓죠? 이거는 여인초라는 거예요, 여인초. 그래서 지금 새로 살아나오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넓어요, 일단은.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네. 네, 이 아이가 극락조입니다. 극락조는 어때요? 입이 작고 뾰족해요. 요즘은 극락조도 항상 원예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개량한다 그래야, 종을 개량한다 그래야 돼요. 서로 이제 뭐, 교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이렇거든요. 이 아이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는 작아요. 네. 극락조 이러면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여러분 올렸는데,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극락조가 보면은 난하고 많이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극락조의 꽃말은 영원한 불멸, 신비의 불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아이가 영어 이름은 Bird of Paradis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신비와 불멸이라는 영어 제목처럼, 예. 꽃말이 그래요. 영원한 신비와 불멸,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온도나 이런 애도 보면은 난하고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밖에 이제 여름에랑은 내놓기는 해요. 근데 얘들은, 습도도 좋아하고요. 예, 물, 광,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온도가 18도에서 26도가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는 내놓아도 직광을 맞고 해도 견디거든요. 저희가 이게 난원 밖에 이걸 내놓잖아요. 낮에는. 아니, 여름에는. 그러니까 습도는 60도 이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60도 이러면 저희가 난을 키우는 온도가, 예, 거의 흡사한 거예요. 열대야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라서 그렇대요. 이 아이들은 개량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아요. 외성종을 만들어낸 거죠. 저도 지금 이 극락조에 대한 종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키우면서 이제 찾아보아가면서 저도 이제 키웠거든요. 예. 광을 많이 좋아하고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키우다가 보면 지금도 흙이 안 말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때 분갈이 할 때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사랑초가 올려져 있는데요. 이걸 할 때 사랑초를 사로 채취를 안 하고 두었어요. 구근이기 때문에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를 파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거의, 그러니까 여기 1, 2cm도 안 되게 이거를 크게 넣었고요. 다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크면, 많이 컸을 때는 이 아이들이 견디는 능력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흙을, 물이 말랐을 때, 이제 흙이 뭐 겉흙이 말랐을 때 주라고 하는데, 속이 말랐으면은 겉도 마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쪼르륵, 새 잎이 나올 때 이게 쪼르륵 말려요. 그러면 꽃대인가 싶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은요, 그 꽃대인가 싶으면 중앙에서 나왔잖아요. 잎이 나오면서 펴지기 전에는 거의 꽃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꽃대 같은데 해서 쳐다보면, 네, 옆에서 나오거든요, 이 아이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안쪽에 나올 때 여기 옆에서 나오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꽃대가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참 예뻐요, 그죠? 예. 네. 아, 이거를 보면서, 그래, 극락조란 말이 이름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난원 같은데 이렇게 그 화훼단지 같은데 가면 큰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해마다 이 아이가, 예, 그 한 송이, 그러니까 꽃대가 한 대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도 한 대가 올라왔는데 올해 두 대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네, 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있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화분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이 화분이 너무 크게 심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 뿌리예요, 다. 이게 거의 90%가 지금 뿌리로 되어 있고, 뿌리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분갈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거의 난에 가까운, 예, 그런,
물주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원이라서 관리가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키우시다가 이게 그거 잎이 좀 요것도 지금도 조금 마른다 싶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마른다 싶으면 잎이나 이런 데 스프레이를 해주면 좋아해요. 새 잎이 올라올 때도 펴질 때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꽃이 지금 세 개가 펴졌는데 요 안에 하나 한두 개가 더 들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저가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싱싱한데 더 저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기록을 남겨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초는 입장이 넓고 키가 크다. 극락조는 큰 거 크고 작은 종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입장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 극락조와 여인초는 다르다. 극락조 꽃을 보고 싶으시면 예, 이렇게 진짜 꽃이 피는 요 종을 예,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서 나도 출연시켜줘요 이러네요. 예. 자보티카바라는 자보티카바라는 열매입니다. 한 번씩 제가 나눈 스케치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죠. 나무에서 꽃이 펴요 이러면서 예, 이게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열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겨울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해드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